전라남도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양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해양도시이자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양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와 해운대구의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김영규 시의회 의장,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박수관 공동위원장, 그리고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여수시와 해운대구는 해양도시이자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해운대구의 하성태 부구청장이 여수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전했고, 여수시가 화답하면서 두 도시는 자매결연을 맺게 됐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두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하며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무원 및 민간단체의 교류 활동을 지원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시가 해운대를 만나 푸르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출발을 알렸으며 2016 여수세계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향한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